똘똘이 형제네. 까똥. 똘똘이 형제네. 자. 이 뭐야? 이거 뒤지노. 어? 산드라. 소시지 먹을 것 같다. 자. 아 맞나. 산들. 아 이놈의 야생 머리.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. 응. 산들. 우리 옥이 있잖아. 야. 여기 옥상에서 자랐어. 이 집에서 잘 키워가지고. 산들 안 뛰어넘어가고 했겠지 뭐. 시계 그거. 여기 끝인데. 뭐 여기로도 넘어가지네. 응. 격하고. 그래. 그런데 있진 않을 거야. 어디 돌아다니지 싶다. 안 돼. 왜? 또. 미안. 형수 어디 갔나? 여기. 미야. 또 좋단다, 사람 보고. 장남아. 누구야? 자는지. 여봐라, 여봐라. 와, 좀 봐. 형님아, 다 때려보. 사람이다, 사람. 신호사. 다 필요 없다. 완전 추로 앞에서는 무적이다, 무적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일찍 쉬세요. 네. 또 한 칼 못해요. 아유. 너 너무 아프게. 그게 팍 바뀌었다. 가자. 땡가요. 저 코땡이. 코땡이 쳐다보는 봐라. 물도 안 하고. 가자. 무슨 일인가 싶대. 이제. 아이고. 야, 짜고 들어가라. 내려갔어 바로. 니 마스크 했나? 이 동상을 또 사야 되겠다. 그자. 옛날 거 좀 버리고. 그래 하긴 해. 삭고 뭐 이래가지고 어느 날 툭 터질라 그자. 또 단단한 거 뭐. 땡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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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귀여워라. 아 우리 땡깡이 귀여워. 내 쳐다본다. 아 이뻐라. 땡깡이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. 과연 18일이 올까? 지야 마지막 날이지. 지야 마지막으로 이제 복막염 주사 끝나는 날. 아 그날이 올까? 오늘 며칠이고? 오늘 한 5일 안 돼. 오늘 5일인가 벌써? 와 10월달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. 얼마 안 남았다 그자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애들 주말이 다 끝나요 선생님. 그리고 18일 날 마지막 지야. 그러니까 지야만 일주일 더 많네. 허니 끝나고 나면 이상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? 우리 갑자기 9시만 되면은 뻥 찌는 가 아이가. 그냥 2호씩 모여있고
너무 진짜 웃겨. 저녁 시간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. 그러니까 9시인데 앞뒤로 다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빼야 되니까. 벌써 9시 조사 마치려면 나는 한 7시부터 바쁘다. 그러니까 8시간에 어. 막 자야고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막 하루가 너무 짧은 거라 급하고 하루 마감이 주사 놓는 걸로 네. 되니까 주사 놓고 나면 이 하루가 마감돼 가지고 있다 아이가. 아무튼 아, 나 애들도 고생했다. 그러니까 근데 예우가 좋아야 되는데 그죠? 그게 제일 걱정이다. 아 진짜 일단은 끝나는 거 우리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일단 우리 하루 놀러 가자. 무조건 우리들에게 선물을 줍니까? 아 진짜 우리 무조건 가야 된다. 우리에게 선물을 어. 줍니까? 진짜 멋지게 한번 갔다 오자. 야 너무 짜증나.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태순이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하하. 많이 좋아졌네. 그죠? 많이 좋단다. 근데. 오늘 또 안 좋아지가 아, 가는 날 안 좋을까 봐. 아, 그럼 화요일까지 볼까? 그래. 화요일 저녁에 안전하게. 저녁에 오면 다음 날 아침 보내면 되잖아. 코 완전하게. 어,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. 오늘 밤에 또 그래. 내일 안 좋으면 또 병원에 와야 되고. 어. 이 집에서 탄다. 아이 귀여워라. 바람아. 어머. 한 번만 있어. 그다음에 천이. 천이 여기 있다. 아 우리 천이 살 좀 쪘나? 아이고 천아 소감이니까 이거는 특히 어떻게 하실 건지? 우리 이제 두 마리 나왔네. 바람이 아 네. 바람이 거 천아 아이고 우리 천이 못 나이다. 그래도 살이 먹어서는 엉덩이가 좀 동그래졌다. 어, 좀 잘 컸다. 어 많이 좋아졌다. 어, 엉덩이가 동그래졌다. 제가. 어 제가 복막염이 많이 어 살 많이 쪘다. 야 그러니까 찐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기도 하다. 제일 복막염 많이 해라. 천아, 니 조금만 더 있다 오자. 얘 혼자 있으면 잘하지 않는 거 같아. 애들 너무 아이고, 저 난리 났다. 아니, 모르겠어. 근데 너무 누가 예쁜 거야. 너무 예쁘네. 못 가야 됐다, 우리 바람. 어,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내려온다. 그래. 어느 얘기인가 했던 우리 바람이. 나 우리 바람이었네. 에이.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. 좀 많이 컸다, 야. 요거 요 뒤에 이제 그래 그래 시작한다. 그래, 입양 가서 해라. 여기 사지 말고. 아 귀엽다. 아구 이쁘래. 아구 이쁘래. 요정이다. 요정이 요정이다. 또 있어라. 아유, 내일 요정. 내일 오자 내일. 아유, 바람 요정. 있어. 안녕. 귀엽다. 아유 요정. 커도 좋아지고 그지. 내일은 니는 오고 초원이는 좀 더 있고. 안녕. 내려라. 수호에서 밥 챙겨 물어. 준아 이거 잘 들고 올라가야겠다. 엄마 이 가방도 수 무겁다. 엄마 캔 상하가. 그래서 뭐부터 두고 엄마는 이거 들고 한 번에 다 두고 와야 될까요? 어.
엄마이 들고. 야, 내가. 그거 메고 두 개 들고 가고. 어. 이 똥이다, 조심해라. 그 두 개 들고 가라. 엄마는 이거 들고 갈게. 보고 나중에 나는 오늘 완전 나 질려 너무 오래 나가. 아, 수구가 가가 수구가 태풍이 왔어. 어미야 뛰쳐 저도 뛰었네. 태풍이 왔어. 수구가 태풍이 아하하하 만났다. 태풍아 옥수 큰 거 아이가? 아니 많이 안 큰다. 태풍아, 태풍이 집에 왔다. 천하였나 수국이. 수국이 많이 컸다. 응? 태풍아, 이제 수국이와 태풍이 바람이와 과부는 어쩌지? 태풍이 나와. 어야, 어여, 우리 애기. 귀엽다. 세 마리 다 같이 가면. 아니, 두 마리만. 수국이 바람이. 머리에 봐. 곰팡이. 빠꾸 나가. 태풍아 보자. 아이고 새끼라. 근데 많이 컸지? 눈, 어. 눈 이건 어쩔 수 없나? 눈 어쩔 수 없다. 더 커야 어떻게 하지? 이건 뭐고 이거? 아 귀엽다. 요령 탈모 안 나? 아 따 이 돼지 됐노 더. 나 저라 이 뭐 배봐라. 뭐 이거 얼창이 같네. 아이고 태풍이 왔다 이제. 두꺼우면 한질한다. 이거보다 난 어쩌 아들을 들어가자기 충분히. 주여주 주여주 주여주. 됐다 됐다. 나는 수우가 태풍이 왔다. 태풍이 지금 적응 안 되는 것 같다. 오랜만에 떡을 또 물어뜯겠네. 또 완전 아 돼지가 됐네. 수우이 봐라. 엄마의 팔, 팔 걷어봐봐. 엄마를 이렇게 해놨다. 왜? 언제? 어? 이봐라. 완전 엄마를 내 다리도 작살 내놓더만. 쌍구 왔네. 쌍구 됐다. 쌍구 아, 또 아유. 별난 짓 하지 또 새끼 쌍구 내리지 말 마. 어디 뒷발차기. 드디어 왔네. 이거 소원이가 또 좀 강렬하던데? 어 그래서 있었대요. 드디어 우리 소원이가 왔네. 그러게. 야, 너 울기는 운데? 울더라고. 어. 많이? 아니, 조금. 앵앵. 아, 요쪽이가. 좋아, 나. 어휴, 살 많이 쪘다. 어디 갔나? 초나, 어디야? 어이구, 여기 어디야? 기억한다. 초나, 여기 어디야? 어? 아 귀엽다. 그래도 저 배 쪽에 살 좀 붙었네. 어, 가가지고. 엉덩이도 붙고 눈 커지고 귀엽다. 태호야 우리 숭이. 아 저 야생 뭘 안다. 맞다. 오빠 좋아? 영광 오빠 있지? 스미오라고 둘이 친하잖아. 둘이 단짝이었지. 응. 웃긴다 스미고. 얘 발정이 좀 났거든. 조금 그런 끼가 있어. 어 태풍아. 어 태풍이. 어디다 나오노? 태풍이. 맞아. 어이구. 어깨동무 했다. 어깨동무 했다. 오 눈도 많이 빠졌네. 응. 어 태풍이. 이제 똥은 잘 싼대요 태풍이. 응. 아 다행이다. 눈도 되게 많이 벌어졌네. 아 스미우라고 쟤하고 둘이 새끼 놓는 거 아니야? 큰일 났네. 한 달 있어야 되는데. 스미우 완전 적극적으로 따라다닌다. 발정 났다고. 아 저봐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격리해 놔야 되나? 아니다. 스미우를 빨리 해야지. 지금 아주 똥 많이 붙어 다닌다. 미치겠다 진짜. 아유, 쓴 놈들은 하여튼.
이 칼이 희었노. 또 네. 촬영하나. 와. 오늘의 저녁 부대찌개. 열심히 해라. 네? 열심히 해라. 당연하죠. 야, 그래 옷에 튀는 거 아니가? 아, 야, 치마야 되는 거 아니가? 옷에 하겠나? 아, 너 나와. 그렇지. 아침에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안 해도 돼요. 와, 스팸 하나를 다 했네. 다 넣어야지. 뭐 좀 때려 넣어야 맛있다. 그럼 브로콜리 좀 넣으면 안 되나? 브로콜리 어디 있는데요? 브로콜리 싫어한다며? 아, 브로콜리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지. 그냥 해라. 아니, 넣어 드릴게요. 아니, 나 안 먹어, 안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옥셰프의 부대찌개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셔. 와, 근데 밥 너무 많이 줬다. 어? 밥 너무 많이 줬어. 왜? 이 그거보다 더 먹잖아. 설마? 원래.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. 진짜? 아니, 사람 편집을,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. 악마의 편집이 아니고. 니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더 먹잖아. 언제? 니 진짜 웃긴다. 카트! 아, 우리 누리 진짜. 라면도 있었어, 쌤? 어, 안에 라면 사리 넣었는데 다 끊져 먹었지, 그거 뿌르니까. 몇 개 있냐? 몇 개 있나? 라면 사리 하나 줄까? 아, 너무 많잖아, 그자. 옥주임이 끓인 부대찌개다. 아, 그래요? 맛있겠네. 많이 드셔요. 뭘 가면 밥 했나? 응. 옥주임님. 예? 나 숙제 하나 줄게. 뭐라고요? 숙제 하나 줄게. 아까 그 노래를 좀 찾아줘. 프렌즈다. 예? 거기 있어. 찾아줘봐. 프렌즈? 어. 아, 머리 아파. 안 눌러보다. 어? 이게 영어로 프렌즈예요? 어. 지 얼굴 다 찍고 있었다. 너? 니 얼굴 다 찍어. 맛있나? 응, 맛있네요, 선생님. 저번에 먹던 거, 그거가. 그래, 그래. 니 그때 먹었었나? 어. 맛있네, 이 부대찌개가. 이제. 아, 태풍아. 아이, 귀여워. 태풍. 수우이가 안 놀아주더나. 안 놀아주더나, 수우이가 얘를 외면하더라, 야. 웃긴다. 지 혼자 숨어 있다, 이제 나온 거야. 태풍아, 누가, 수우이가 안 놀아줬어요? 태풍이 모르는 애라고? 어이야, 우리 태풍이로 그랬어? 아이고, 머리 대고, 여기 구멍 나가지고. 머리 이게 뭐고? 어? 배는 마, 만땅이다, 배는 만땅. 아, 귀여워라, 어. 아이고, 우리 태풍이야. 엄마 태풍. 너 왜 그러는데? 태풍을 어? 아. 아니, 이동자인데. 이동자인데 다 빨려고 내놨는데 저기 가면 그 장롱 있잖아. 어, 장롱 저쪽 끝에 있긴 있다. 이거. 아, 얘들 왜 이러노? 우는 소리. 쌈장 줄 거다. 달라고. 니도 주사 맞자 그러면. 쌍구. 아유, 난리 났다. 아유, 씹는다 막. 어, 어머야, 형님만 때리고. 짜주라 빨리. 어머! 귀엽다. 우리 쌍구 너무 귀엽다. 어?
안 줄 거야, 상군이. 어, 저, 저, 저쪽에서 올라고. 어머! 와, 빠르다. 오! 형님한테 이거 지랄이고. 그래도 한두 여덟 맞는데. 형님한테. 발 타기 이렇게. 아이고, 죄송해요. 나는 초록이를 좋아해요. 초록이 너무 착해서. 응? 초록이 너무 순하고 착해서. 아니, 그냥 처음부터 초록이 좋대. 귀엽고. 조금 애가 조금 멍칭하다, 애가. 내 마음속의 영번은 옥분이와 이춘이. 저거, 재영이 또 저 갑니다, 돼. 아이고. 지금 우리 땡깡이 봐봐. 어, 뭐, 언제 했어요, 땡깡이? 어, 지금 어. 초은이가 와가, 초은이가 저를 사니까 땡깡이 지금 이상하다고 보고 있어. 이게 뭐지? 응. 어. 어. 땡깡이는 좀 하는 짓이 웃기지? 좀 사람 같지 않나? 이게 뭐지, 이거? 앞면은 있는데. 이게 뭐지? 이러면서. 땡깡아! 땡깡! 아, 귀여워라! 집 보는 거 봐. 아우, 초은이 니 오니까 또 옷으로 또 시끄럽다. 아, 애들이 다 중성할지 말아야 어. 초은이. 아, 초은이 방금 제 밑에 구멍을 갈라. 부딪히. 어머, 진짜. 아니, 초은이 발전기가 좀 있더라고. 아, 가시나 또 큰일 났네. 그러네. 어디 또. 남자들이 너무 많은데. 원래 정리해놔야 되는 거 아이가? 새끼 놓는 거 아니야? 아니 저 몸에 교배하면은 자도 좀 위험하다. 안 한다니까. 저 애기들이야. 얘 좀 희한해 생겼어. 어. 머리에 빵꾸 나가지고. 몸이 뭐 어째 생기지 그지? 이렇게 좀 느리네. 옥진강 갯떠나는 가을여행. 짜잔. 네. 너무 즐겁죠?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? 오늘 저희 기장으로 갑니다. 다 같이 앉아서 가세요. 채팅. 네, 욕망을요. 갔다간 또 한 군데 더 갈 거예요. 뭐 오늘 뭐 역사적인 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. 가을에 가을 여행하기 좋은 곳 3주 동안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. 여기 저희는 역사와 무관합니다. 그냥 역사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. 그냥 바람쐴 수 있는 곳. 가을 여행하기 좋은 명소? 명소라기보다 그냥 가볍게 갈 수. 함께 시청하고 채팅하고 있는 일실장. 최초 공개. 최초 공개. 최초로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. 이거는 왜 이래나? 최초네. 늦는 시간에 하는 바람에. 지금 몇 주 그거 남았죠? 1664. 축가. 먹어야겠습니다. 네. 나 오늘 너무 속상해.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.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거 속상해야 될 사람 여기 회장님이시고. 나 지금 컴퓨터가 맛이 갔단 말이야. 야, 여기 너무 좋지 않니? 와, 좋다. 그자. 너무 좋네. 색감이 왜 그래 좋노? 야, 논뷰란다, 논뷰. 좋다. 논뷰. 이진이 오셨네. 지금 밥 먹으면 하실 거예요. 네. 옥구로 오빠님 한 모금 하실래요? 아 이거 안 드신댔다. 향기 이렇게 있어서. 맨날 술 먹는 줄 알겠다. 맨날 술 따르고. 네, 와 야 너무. 이 조제 맥주처럼 그렇다. 뭐 여기 용이 나온 마을인가? 용이 큰 용 마을이라서. 에너지가 없네. 안주로 걸렸더만. 이 안에 있어. 맥주 좋다, 야. 기분 전환되면서. 한 번 먹으니까. 와, 진짜 가을 하늘이다. 애기들 귀엽다. 잠시만. 패치 좀 부실까요? 패치 좀 부실까요?
좀 있으면 상구 닮은 애 나와. 나다리 난리 났다. 귀엽다. 귀엽지? 아니 얼굴이 왜 너무 이렇게 나?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켰는데 갑자기 앵글이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. 아이 낮춰요. 낮췄어요 지금은. 동쪽에 큰 바위가 용처럼 생겨서 데려와.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건가요? 큰 용이 좋잖아요. 오픈 오빠가 다이제. 아 재밌어요? 너무 재밌어요. 오픈 오빠 너무 멋져요. 아우, 거짓말도 잘하신다. 오빠 너무 멋져가지고. 아 전 예전에 고무치기 알아요? 고무치기 알아요? 고무줄 끊기? 아니요. 고무치기는 뭐지? 그 있잖아요 왜 사람 모양. 지금 제 폰 좀 주세요. 네? 오늘 실장님 많이 시키네요. 회장님 많이 시키시네요. 많이 시키네요. 다 병원 예약 때문이야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오늘도 아침부터 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고. 조심해서 맞습니다. 조심해서 가시오. 네, 갑니다. 네. 네, 그럼 나비 병원 데려다 줄게요. 어. 쉬세요. 네. 쉬세요. 네.